도경 씨 또 아침부터 어딜 이러고 있다간 죽도 밥도 안 돼. 혼자서라도 오산을 쳐내야겠어. 아니 또래미야, 우리 또리는 유치원에 잘 보냈고. 또래미 내 얘기 듣고 있어? 아, 네 할머니.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? 또래미 우는구나. 왜 그래 아가? 무슨 일 있어? 아니에요 할머니. 시키실 일 없으시면 저 그만 올라가 볼게요. 김창기 화백 수묵담 채화 그림주인 모래 아직도 안 팔겠대? 지금 출근하니까 갈 때까지 확답 받아도? 예, 애미야. 아니 저 너 미술관에 가려고? 네 어머니. 아휴 일도 좋지만은 또리애미 신경 좀 써줘야겠다. 또리애미가 왜요? 아니 아까 설거지 하면서 혼자서 울고 있더라고. 도경이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슨 근심 걱정이 있는지. 울어요? 너 집안 우중충하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할머니까지 걱정하시게. 아니에요 어머니. 무슨 일이냐고 묻고 있잖아. 오 선생 말이에요. 오 선생? 네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 선생 얘기가 왜 나와? 저 얼마 전 오 선생이 도경 씨 내팽개치고 사라져버린 날 누가 봐도 오 선생 잘못이었잖아요. 그래서? 그 일로 할아버님이 오 선생 서재로 따로 불러서 나가달라고 했어요. 무책임한 치료사 필요 없다고. 아버님이? 근데 도경 씨가 할아버님한테 맞섰어요. 오 선생 자기 사람이라고. 뭐? 도경 씨 할아버님 말씀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무서워한다고 들었었는데 저 도경 씨 그런 모습 처음 봐요 어머니. 오 선생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. 그러다 도경 씨 할아버님 눈밖에라도 나면 어떡해요? 확실해? 네가 제대로 본 게 맞아?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. 도경 씨 부쩍 요즘 외출도 잦아졌어요.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요. 오늘 아침에도 아침밥 먹은 뒤로 계속 안 보여요. 오 선생이라도 만나고 다닌다는 거야? 뭐야? 도경이가 왜? 뭐가 부족해서? 아시잖아요. 도경 씨 원래 마음 약한 거. 이성적인 끌림 아니더라도 오 선생 사실 좀 안 됐잖아요. 남편도 없고 형편도 어려운 것 같고. 혹시 도경 씨 여린 마음 파고든 건 아닌지.